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의 안효선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2017학년도부터 도내 전체 학교에서 매년 3월 개학을 앞두고 진행해온 새학기 준비 기간을 올해는 원격 수업에 중점을 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중학교 새학년 준비 기간 담당 교사들과 학교 관리자 워크숍, 고등학교 12개 교과 20과목에 대한 원격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원격 수업 병행에 따른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연수도 진행했습니다. 연수를 받은 부장들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새학년 준비 기간 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학년부 운영 연수를 진행한 후 학년 협의회를 통해 1년간의 교육 활동과 학생들의 학업 경로 설계 지원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의 학사 운영이 불가피하게 대면과 원격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며 각 학교에서 새학년 준비 기간을 알차게 진행해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유튜브 채널인 바로TV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채널은 유튜브 검색창에 충북학습종합클리닉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로그인 없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TV에는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한글 교육 콘텐츠 바로한글 26차 시와 기초연산 콘텐츠 32차 시, 새학년 학생 기초학력 진단 활동을 위한 교사용 연수 콘텐츠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며 3월까지 현직 선생님들이 제작하는 초등 기초수학 콘텐츠 바로수학 80편과 그림책 한글 교육자료 10종이 추가로 탑재되며 개학과 함께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상시학습 지원 체제를 꾸준히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 학생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단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지원단은 급증하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교 현장의 어울림교육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충북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발굴, 양성해 충북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많고 풍부한 업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도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2020년부터 2년 임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조직됐던 분과를 다문화 정책학교 컨설팅 및 연수, 아시아 문화관 및 사이버 체험관 콘텐츠 개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부모 교육 및 취약 진학 진로 교육 등네 팀으로 재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교육 영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